다 먹었다. 아, 근데 이게 플라스틱 용기야? 아니면 뭐야? 닥치는 대로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저는 그냥 간편하게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에 그리고 드는 죄책감은 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청년들을 만나볼게요. 배달용기 반납 신청하신 분. 여기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QR코드나 전화로 반납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수거해 가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배달용기는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플라스틱 사용을 단절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배달용기로 제공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배달 쓰레기만 생각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진짜로 그릇 수거가 잘 되나요? 네, 보냄백 내부에 반납 신청 방법이 적힌 용지를 넣어서 열에 아홉은 반납 신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간혹하다 반납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 수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의심해서 죄송한데요. 이 다회용이라고 하면은 세척은 잘 될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그럼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가볼까요? 대표님, 여기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척 공간인가 봐요. 네, 이곳이 저희 세척장입니다. 세척장에서는 애벌 및 불림 1차 세척을 진행하고 2차 세척으로는 완벽한 이물질과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와 고온고압 세척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에 3차 세척으로 UVC 살균기를 통하여 완벽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과정을 거치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전에 미리 알아봤습니다. 저 위를 보실까요? 저희 가게 리뷰를 확인해보면 고객님들은 10분 중에 10분 다 이제 좋다고 하시죠.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1도 없다고 하네요. 박수! 완료! 네, 이렇게 지구에게도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다회용기인데요. 앞으로의 우리 청년 대표님들만의 계획도 있을까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하고 지구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일회용기 또 다회용기 오케이!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큰 실천!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함께해요.